잡았다. 아, 뭘 잡았냐고요? 캐릭터를 잡았습니다. 이 캐릭터를 잡으면 왜 좋냐고요? 아,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저같이 게임도 운동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충분히 관심 가질 것 같아요. 어떤 건지 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코인덕입니다. 오늘은 P2E와 M2E를 동시에 즐기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더 아데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개에 앞서 구독자분들을 위한 NFT 에어드랍 이벤트도 있으니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이벤트 신청도 하셔서 하락장에 멘징 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이 프로젝트의 특징 세 가지를 요약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M2E 플러스 P2E를 접목한 건강한 재미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격 방어를 위해 NFT 토큰의 소각처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내보다 해외 유저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더 아데나는 집에서는 PC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P2E를 할 수 있고 밖에서는 모바일로는 M2E 형태로 사냥을 즐길 수 있습니다. M2E는 직접 몬스터가 있는 위치로 움직여서 GPS 위치를 맞추고 사냥해서 코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미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운동도 되겠죠? 기존 M2E와 가장 다른 점은 신발이 아니라 검을 NFT로 했다는 점입니다. 이 검으로 몬스터를 사냥하면서 AKT 토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M2E는 웹게임의 인벤토리와 연동이 되고 핸드폰 들고 이동하면서 검 NFT로 몬스터를 잡으면 토큰이 나오겠죠. 그럼 그 토큰을 메타마스크로 이동시켜서 향후 팬케이스왑 같은 사이트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스왑을 하면 됩니다. 스왑한 스테이블 코인은 바이낸스로 보내고 다시 업비트로 보내서 현금화하면 됩니다. 현재 테스트로 진행 중인 곳에서 NFT가 없어도 마이닝맵에서 강석 채굴을 할 수 있으며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향후 마이닝맵에서 얻은 강석으로 헌팅맵을 입장할 수 있습니다. 헌팅맵에서는 검, 책이 낮을 확률로 에어드랍 됩니다. 이는 향후에 메인랩에서 1대1로 아이템 교환이 가능하며 검은 브리딩 시 필요하고 책은 인첸트 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메인넷에서는 한 개의 마을로 합쳐서 RPG 형태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채굴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마음을 여유를 가지고 집에서는 체력을 회복하는 개념으로 채굴하면 좋을 듯 합니다. 게임에서 돈을 벌려면 기본적으로 검이 있어야 하는데 그 검을 얻을 수 있는 민팅이 10월 22일 20시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22일에는 오지 할인 대상자, 23일에는 퍼블릭이나 22일 완판시 퍼블릭 민팅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NFT는 제네시스 검을 획득하는 것으로 총 1만 개이며 가격은 0.19 BNB에서 0.3 BNB입니다. 약 10만원 내로 나쁘지 않죠? 제네시스 검은 오직 민팅을 통해서만 획득 가능합니다. 이번 민팅에는 커먼, 언커먼, 레어, 에픽, 레전더리 등급이 있으며 에픽과 레전더리를 제외한 커먼, 언커먼, 레어까지 뽑을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검 1개와 제네시스 검 1개의 브리딩이 성공하면 추가로 제너럴 검을 한 개를 더 받을 수 있으며 외에 또 다른 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제네시스 검 브리딩이 실패하면 검은 소각되나 제네시스 검은 플러스 6까지, 제너럴 검은 플러스 4까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플러스가 많이 붙을수록 채굴이 더 잘 된다고 보면 되고 검이 많을수록 채굴량이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아데나는 커뮤니티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디스코드 멤버가 1.7만 명이나 있고 실시간 온라인 접속자 수도 제가 접속했을 당시에는 2,000명이나 접속해 있더라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터키,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등의 세계의 유저들이 함께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추가로 NFT 마켓플레이스 등은 웹 게임맵 마을 상점에서 만들어지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PVP 모드도 준비 중이며 랜덤으로 상대방의 캐릭터와 1대1로 싸우게 됩니다. 입장료가 필요하며 상대방의 입장료를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입장 시 AKT 토큰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특히 타 M2E와 차별화된 요소가 있습니다. 두 팀으로 나눠서 서로 응원하고 대결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바로 어드벤처 모드인데요. 계정 가입 후 두 진영 중에 한 팀을 결정해야 합니다. 게임 진행에 따라 이에 따른 보상이 있고 아데나 AKT 토큰이 소각된다고 합니다. 외에도 렌탈과 공성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쪽에서 더 관심이 많은 프로젝트인 만큼 잘만 진행된다면 포켓 몽고처럼 좋은 성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획득하는 코인의 소각처가 스테이킹, 공성전, 어드벤처 모드, 렌탈 시스템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점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 어려운 거시 경쟁은 마물로 여러모로 장이 좋지 않아서 얼마나 성과가 날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AMA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당장자님이 돈만 보는 프로젝트가 아닌 움직이면서 즐길 수 있는 M2E, P2E의 강점을 생각해서 롱런 할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끝으로 투자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점꼭 명심 바라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프로젝트 디스코에 가입하셔서 현황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코인덕이었습니다.